자, 이제 시장 어제와 오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응을 해볼까요?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이사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뉴욕시장 계속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대비할까요? 네, 오늘 시장, 국내 시장은 가격적으로는 분명히 좀 매력도는 있으나 미국 시장이 사실은 실적 얘기가,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죠. 그래서 이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이 세계은행에서 글로벌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을 때에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전전일이죠. 상승을 했었는데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 OECD의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 여파까지만 나왔으면 사실은 잘 버텼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는 실적 부진까지 언급이 되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굵직굵직한 회사들, 뭐 예를 들면 인텔이라든지 CS 같은 경우 이 실적 부진에 대해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둔화된다 이런 이 언급까지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. 우선 인텔이 5% 이상 하락을 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.39% 하락을 했는데요. 그러면 이 국내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되면 국내 시장 당연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이 두 종목이 이 부정적인 분위기로 출발한다 그러면 상승을 하기가 만만치 않고 상승을 하더라도 상당히 좀 적은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우선은 부정적인 이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. 중국의 이 경기 부양 기대감 그러면서 최근에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들 분위기가 좋죠.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알리바바가 14.67%, JD.com이 7.66% 상승하는 굉장히 좀 강한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일부 종목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좀 더 크게 좀 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좀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이 상당히 이 환율과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동성 낮아져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 눈치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단발 매수에 대한 매수세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적극적으로 이 매매하기는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들로만 좀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하락이 좀 컸었던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들 위주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오늘 시장에 한번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